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컴퓨터에 관련 영상이 아니고 케이스가 너무 이뻐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광고나 그런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컴퓨터 조립을 한 대 하기 위해서 케이스 한 대를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지상으로 케이스가 너무 이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직접 주문을 해서 지금 이렇게 받았는데, 야, 이게 일명 어항 케이스라고도 불리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글라스로 되어 있고, 요 측면도 유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LED 불빛이 딱 켜지는 순간, 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내부에 부품들이 잘 보여서 이 부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팬이 어떻게 도는지 그거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주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앱코에서 나온 U20M 이라는 모델명을 갖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거 전에 한번 주문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물건을 주문을 해가지고 받았는데, 와, 이게 좀 특이하게 생겼을 뿐더러 상당히 제가 느끼기에는 이쁜 것 같아요. 이 케이스는 양쪽 측면 열리는 부분이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또 대부분 뒤에 볼트가 있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바로 원터치로 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 사진상으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를 바깥쪽으로 딱 잡아 당기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후면도 여기 보이시죠? 이게 사진으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거를 바깥쪽으로 딱 당기면 이렇게 빠져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뚜껑 여는 게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나름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철판 두께 자체가 싸구려처럼 얇은 그런 철판이 아닙니다. 두꺼워요. 그래서 뚜껑이 묵직하네요. 얇은 재질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오, 튼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단점을 본다고 하게 되면, 여기 뚜껑을 잡아주는 요 클립이 있어요. 여기 요 클립이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부러지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측면 뚜껑을 여실 때는 조심히 열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LED 불빛이 어떻게 켜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전원을 넣었는데 이렇게 LED가 이렇게 들어오네요. 이 LED 펜이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에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거는 측면에 2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LED 케이스는 전면에 LED 펜이 2개 되지 3개가 돌아가는데, 이거는 측면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레인보우 색상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되게 신기합니다. 어항 케이스. 야, 이거 조립하고 나면 상당히 특이하면서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부가 훤히 잘 보여서 내가 어떤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품을 보면서 컴퓨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이 케이스도 조립을 할 때 종종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특이해요. 그리고 이 케이스 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제가 배송료 포함해서 32,000원인가 33,000원 정도에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가격은 그다지 비싸지 않은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케이스는 미들 케이스 큰 게 아니고 미니 케이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용하시고 계신 메모드의 사이즈를 확인을 하시고 미들 케이스를 쓸지 큰 거 있죠? 아니면 이렇게 미니 케이스를 쓸지 좀 작은 거, 그거를 선택을 해서 잘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팬 소리도 조용합니다. 팬 소리가 아주 조용해요. 저는 이 케이스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괜찮습니다. 케이스도 묵직하게 괜찮은 것 같고요. 철판이 싸구려 제품들은 철판을 누르면은 엄청 말랑말랑해요. 살짝만 눌러도 푹푹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우 튼튼합니다. 상당히 위에도 그렇고 너무 튼튼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제품이 좋다 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며칠 있다가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도 가격이 조금 지금보다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좀 많이 사다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오늘은 컴퓨터에 관련된 영상은 아니고 이 케이스를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이 케이스가 너무 이뻐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소개해 드릴 겸 해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